안녕하세요. 네, 뮤지컬 랭보에서 들라의 역할을 맡은 정휘 강은일입니다. 들라에는 랭보의 오랜 친구이자 랭보와 베를렌느를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, 랭보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아름다운 시를 대사와 노래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시적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. 네.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 시 안에 녹여 있기 때문에 그 시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. 다양한 캐스트가 아닐까요? 들라의 역의 강은일 배우. 네, 들라의 역의 정인. 엄청난 매력.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있구나. 같은 들라의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네. 아, 네. 그렇네요. 그렇대요. 10월 23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여기 TOM 1관에서 공연을 합니다.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. 어디서 아니, 어디서 계속 들려와요. 아, 궁금하다고. 네,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할 테니까요. 네. 여러분들의 시적 감수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